뒤에 있는 솔로 중에 하이라이트 부분 같은 거. 그러니까 네버 거나 윈더월드, 네버 거나 스톱 더 월드 그거를 두 번 하고 나나나 세 번까지 하고 나서 홈대 부분 나나나를 한 번 더 하고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는데 나나나부터는 기타 솔로가 다 또 다시 나오는 거. 일단 해보자. 일단 해봐. 해보면 손 맞추자. 그러면 시작이 홈대본 솔로. 아닌데 앞에부터 해야 돼. 앞에부터. 처음부터 해야 돼. 연결해서 느낌을 봐야 돼. 노래 끝나고 그거
솔로 들어가는 내가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 리듬만 비슷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거 빼고 그 다음 거가 형님 쓰시는 거예요? 그렇지. 어. 그럼 다시 해봐야지. 그 코드가 D 코드가 아닌데 거기는? 거기. 아, 거기라고? 아. 다시. 거기서부터 해봐. 아니다. 아니 솔로부터 해봐. 어디? 솔로부터 해봐. 그러니까. How about right now? 빌리프 솔로 얘기하시는 건데 홈대방 솔로 얘기하는 거. 홈대방 솔로. 드럼 들어가는 거. 그래. 내 생각에는 거기를 네가 그냥 이거 하잖아, 딴 거 하잖아. 그러면 유재가 그거를 네 마디 하던 거를 여섯 마디라든가 해. 그러면은 중용 들어갈 때 원래 네가 들어가던데 두 마디면 두 마디, 네 마디면 네 마디를 혼자서 하고 유던 유재는 그대로 가고. 그다음 유재가 방에 끼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하다가 그 빌리프 똑같이 하는 거지 거기. 아니 거기서는 똑같이 하다가 스탑 걸 때 같이 딱 걸고서 빌리프 그 솔로 맨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 그냥. 그건 아니야. 두 마디가 전. 그 앞에 눈 그거 있잖아. 아니면은 그렇지. 그게 원래 들어가잖아. 솔로잖아. 이 솔로 이게 이거를 치면 재미가 없어. 이 다음에 또 들어간다고. 요게 전 요 전에 코드가 다른 거. 요거는 빼고. 내 마디는 이걸로 하고 어딘지 알겠지. 아 어딘지는 몰라 갖고. 그 형 형한테 맞출게요. 아니면 뭐 거기 이걸
베이스 같은 경우도 뭐 약간 중간에 둥둥 이렇게 들어가서 둥둥둥둥 이런 식으로 밑으로 막 둥둥둥둥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리듬을 살려서. 뭐 어렵나? 아니 어때? 나 떨면 재밌을 것 같아. 그 뒤에 거기 Listen to me what I say 그 부분 그렇지 그것도 들어간다는 거지 아 이제 그것도 들어간다는 거지 내 형이 말하는 노래가 험디범 부분인 줄 알고 아. Listen to me what I say 부분 험디범은 아. 네가 후리하게 가져온 거야 네. 이렇게 막 그리고 리듬 그 Never gonna win the world도 그 빌리프처럼 부르시면 안 될 것 같고 약간, 약간 이렇게 약간 비트 있게 체지게 불러줘야 될 것 같아 기타도 약간 좀 펑키하게 이렇게 네.